안녕하십니까 신체 손해사정사 2차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박성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약 30년간 손해사정 업무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무 관리자, 현장, 본사 모든 정책과 현장 업무를 같이 진행했었고 약 3년 정도를 예, 손해사정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어 독립 손해사정사를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신체 손해사정사와 그다음에 에, 대인 3종 손해사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서 어저 개인적으로도 어 매우 어, 기쁩니다. 또 한편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에, 신체 손해사정사의 도전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응원하고 같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는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체 손해사정사의 한 과목인 이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 신체손해사정사의 마지막 시험 음,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어, 부담도스럽고 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어, 같이 잘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먼저 학습 방향은 기본서 중심의 학습 진행을 합니다. 어, 제가,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기본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인스티브에서, 어, 손해사정공사 시험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이 책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거고, 이 기본서는 자동차 보험약관, 그다음 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이해하기 쉽게 에 편집을 했다 아,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이 기본서는 첫째 에, 자동차 보험의 개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상과 관계된 법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통보험약관 특별약관 직업기준 손해사정실무 크게 에, 6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어, 책이 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핵심 도 노트화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 손해사정사 시험이 어떤 학술, 학문 문제가 학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을 출제자가 출제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학습을 해 봤었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은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본서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초를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학습을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학습은 시가라이선스 소위 말하는 자격증 시험은... 40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적합하다. 물론 그 이전에 하시는 분도 더욱 좋죠. 그렇지만은 40대 정도에 제가 경험을 해 봤을 때는 40대 정도 되시면은 일단은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경험을 가지시게 되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다든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 20대나 30대에 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억력이 빠르기 때문에 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어, 대학교가이나 이렇게 다니시던 그런 어, 공부하는 습관 부분이 테크닉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더더욱 보면은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대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고 이해하는 데는 좋습니다만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에, 손해사정사 시험이 아시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력에 굉장히, 어, 조금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각각의 보완을 해나 간다면은 어, 능히 좋은 어,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 30년간, 어, 보험회사 생활을 하면서 손해사정 업무만 다 했었었는데, 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본다면, 좀더저 자신한테 에, 투자를 하고, 저 자신한테 에, 사랑을 주어서 뭔가 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예,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서TV에는 많은 강자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체 손해 사행사를 합격을 하시고, 또 재물 손사, 기타 등등의 라이선스를 여러분이 어,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 50이 되실 때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앞으로 인생 2막, 3막을 준비하시는데 큰, 어, 기초가 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렇게, 물론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작년에 고배를 맞아서, 어, 올해 좋은 결과를, 아, 올해 좋은 결과를, 2차에 좋은 결과를 못, 내어서 내년에 다시 또 2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은 어, 정말 판단을 잘 하셨고 여러분들이 예, 약 9개월 또는 7, 8개월 동안에 매진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도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책에 맨 처음에는 자동차 보험의 개요 버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개요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알아볼 건데 자동차 보험의 기능에서 자동차 보험의 정의, 종류, 구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어, 자동차 보험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가연 볼까?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보시면은 가해자가 계실 거고 피해자가 있고 또 보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자, 가해자가 피해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는 당연히 손해를 입었었으니까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거고 가해자는 손해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해자도 우연한 사고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그 본인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의 기능은 뭐냐면은 피보험 자동차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거다. 이거는 실손 보상과 배상 책임과 상해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청구하는 손해 배상적 청구죠. 그런데 가해자 본인이 가해자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 피보험자 자신이 자차 단독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어, 타차와의 운행 중 사고입니다만은 타차가 무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처리되겠죠. 그럴 경우에 담보하는 것이 예, 상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험은 보면은 많은 피해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런 보험가입자가 있습니다.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서 그다음에 보험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수의 보험 가입자의 거기에 보험료를 많이 집적을 해서 보험회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위험을 결합한다. 많은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 어떤 사고권이나 사고권이 한번 발생됐을 때그 위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험을 우리 증가한다. 다른 사람한테 또 일부분 넘기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도 많은 그 보험 체리를 하다 보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뭐 50억이라든지 100억이라는 이런 큰 사고 난다면은 보험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 보험을, 보험도 또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걸 우리가 재보험이라 합니다. 이런 재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은 위험에 결합과 증가와 분산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에 기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답안을 쓸 때, 문제를 답안을 쓸 때, 보험이 뭔가, 자동차 보험이 뭔가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기능. 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 조금은 안기를 해주 그 정리와 안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전에 저희들 케이스를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해배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때 이 손해액이 3억이라는 손해액이 만약에 났다. 3억이라는 손해가 는 것으면 피 보험자 입장에서도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3억이라는 손해가 발생된다면 피 보험자의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 보험자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만약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 보험자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지급해야 될 3억을 보험자가 지급하니까 물론 피 보험자가 아, 보험료를 납부를 하겠지만은, 가해자의 경제적인 손실, 보험료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납부를 1년에 했다 하더라도, 직업보험금이 3억이라는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은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경제적 안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의 특례, 우리가 교통사고는 보면, 많이 우연하게 생기는 사고가, 물론, 음주라든지 기타 등등이 고의 뭐, 중대한 가시로 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권이 어, 우연한 사고에 가실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모든 것을 형법상 타인을 사상했을 경우에는 형법상을 책임을 묻는다면 하루에도 어쩌면 수백 건의 저희들은 범죄자가 아, 우리 형법상의 범죄자가 발생이 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즉, 교통 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요건을 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형사 처벌의 특례입니다. 이두 가지가 피보험자 측면에서 보험에 선역할입니다두 번째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보험이 없다면 가해자가 물론 뭐 많은 재산이 가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가해자도 재산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손해는 피해자가 지금 3억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본래는 보험금을, 어, 3억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런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 저게 대인배상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그 대인배상 1, 2를 통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험이 가입이 되었을 때는 정부 보장 사별 이런 부분에서도 대인 매상 1까지는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보험의 그 자동차 보험의 성 기능이 피해자 측면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한 가지는 사회적 측면을 본다면은 이러한 사고군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 사람을 피보험자를 대우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즉 보험료 할인할증과, 그 다음에 면책사항 등등을 해서, 피보험 자동차, 이러한 사고권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할증이 많이 된다든지, 이일한 사고권에 대해서는 면책이라든지,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피보험의 피보, 그 사회적 기능, 교통사고 예방의 기능을 한다. 즉, 우리가 자동차 보험의 의의와 기능에서, 자동차 보험의 기능에서는 이세 가지를 꼭 좀, 어, 기억을 해 두시라. 아, 피해 보험자의 측면, 그 다음에 피해자의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이 이해가 되실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 간략하게 뭐 5점짜리라든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는 10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